장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생크림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장식할 재료 제외하고 필수적인 것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다크 초콜릿, 캐스터 슈가, 크림, 버터, 장식, 원하는 사이로 기호에 맞게 럼, 바닐라 에센스, 코코아 파우더, 오레오 계란, 그리고 마스카포네. 우선 버터 45g과 다크초콜릿 100g을 전자레인지에 녹여줄 거예요. 20초에서 25초 녹여주세요. 잘 녹지 않은 부분은 위스크로 섞어 잘 녹여주세요. 묵직한 더블 크림이랑 일반 크림을 20ml씩 넣어서 꺼서 총 40ml를 넣어줄게요. 전자레인지에 크림은 20초 돌려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크림이 따뜻할 때 초콜릿 믹스를 섞어줍니다. 계란 3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노른자와 흰자를 나눠줍니다. 달걀 껍질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노른자를 초콜릿 믹스에 부어 섞어줍니다. 3개를 믹싱볼에 부어 믹스해주세요. 어느 정도 거품이 생겨 올라오면 설탕을 두세 번 나누어 추가해줍니다. 부풀기 시작하면 1-2분 정도 더 휘핑해 질감을 확인해보세요. 위스크의 머랭이 갈고리 모양으로 유지되면 성공입니다. 베이킹페이퍼를 준비해 용량틀로 잘라줄 겁니다. 케이크 틀의 반경을 측정하고 자릅니다. 케이크 틀에 올려 원형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원형 종이가 틀 안에 들어가도록 조금 더 작게 잘라주세요. 오일 스프레이를 뿌려 유산지를 고정시켜줍니다. 유산지를 케이크 틀 옆면에 맞게 잘라서 고정하세요. 오븐 160도 예열을 해줍니다. 밀가루
가루 15g과 코코아 가루 30g을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머랭에 섞어줍니다. 준비해놓은 초콜릿 믹스를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케이크 믹스를 케이크 틀에 부어줍니다. 케이크를 구울 준비가 되면 오븐에 넣기 전에 공기를 빼줍니다. 큰 공기 주머니를 제거하여 더 균일한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어줍니다. 160도에 25분 정도 구워줍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꼬챙이로 케이크 질감을 확인할 때 반죽이 묻어나오면 8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에는 다르게 해봤어요. 코코아 가루와 밀가루를 머랭에 먼저 넣지 않고 녹인 초콜릿 믹스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초콜릿 믹스를 머랭에 섞었어요. 더 잘 부풀었지만 색이 좀 더 연하게 나왔어요. 케이크는 잘 구워졌습니다. 케이크가 식은 후 베이킹 페이퍼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세요. 각봉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균형 있게 자릅니다. 질감이 브라우니보다 가벼우면서 살짝 꾸덕해요. 한 번 더 잘라 층을 내줍니다. 두 번째로 구운 케이크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취향에 맞게 재료 넣는 순서를 선택해 만드세요. 오레오 크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생크림 68g을 추가합니다. 마스카포네 134.5g을 추가해 줍니다. 캐스터 슈가 20g을 추가해 줍니다. 다른 믹싱볼에 오레오 43g을 추가해 줍니다. 오레오 크림은 상관없이 무게만 맞춰주면 된답니다. 오레오를 잘게 부셔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크림 믹스를 잘 휘핑해줍니다. 럼 에센스 4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케이크 필링으로 쓸 거예요. 케이크 자른 면 하나 위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표면은 오레오 없이 다른 레이어로 바로 덮어줬어요. 이번에는 부셔둔 오레오를 크림 필링에 추가해줍니다.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총 3번 나누어서 발라줄 거예요. 크림 200g을 추가합니다. 마스카포네 65g을 추가합니다. 럼 4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해주세요. 바닐라 에센스 2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해줍니다. 설탕 20g을 넣고 잘 섞어 케이크에 발라줄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꾸며주면 된답니다. 저는 작은 잭 다니엘을 장식으로 꾸며주었어요. 마시멜로우나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사용해 예쁘게 꾸며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